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니엘 4장 17절 말씀, 다니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다니엘 후반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는 숫 염소에 대한 환상, 9장 1절부터는 71회에 대한 환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8장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8장. 벨사살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알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울레 강가에 서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숫양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아들이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며 매우 강해졌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였다. 이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 이 숫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두 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가에서 본 그 숫양을 들이받았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을 공격하여 숫양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 숫양은 숫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떠먹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 아무도 그 숫양을 숫염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 숫염소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때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 넷이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더니 하늘 군사들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주께 예배드리던 전마저 헐어버렸다.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거룩한 자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이 환상 속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을 부르고 성전을 헐고 하늘 군사를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을레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을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 때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이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한 때, 곧 끝날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염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네 뿔이 자라났는데 그 네 뿔은 네 나라다. 그 네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쳐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해 내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어라.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앓다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다니엘의 기도 9장. 메대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의 설명.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회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다니엘이 본 다른 환상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으므로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저 큰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 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새처럼 반짝였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지켜보았다.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내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분이 또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온 까닭을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일러주겠다. 내 백성을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 11장.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나는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남쪽과 북쪽 왕국.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여 내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그보다 더 강해진다.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몇 년 뒤에 남쪽 왕과 그의 지휘관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며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과 결혼하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여자와 가족,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나라에 데려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나온 한 사람이 남쪽 왕이 되어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하며 그의 요사에 쳐들어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새로 만든 우상들과 은이나 금으로 만든 값진 물건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간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북쪽 왕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치지만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쫓겨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큰 군대를 조직하여 송수처럼 휩쓸고 다니다가 남쪽 왕의 요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노하여 북쪽 왕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며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지만 전쟁에서 질 것이다. 남쪽 왕은 큰 군대를 무찌른 후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 공격하게 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며 너희 백성 가운데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쪽 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성벽 꼭대기까지 흙 무더기를 쌓아 올려 요새처럼 튼튼한 그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의 용사들은 북쪽 군대를 막을 힘이 없다.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다스리며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힘을 다해 남쪽 왕과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조약을 맺게 된다. 북쪽 왕은 자기 딸들 가운데 한 딸을 남쪽 왕의 아내로 주어 그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왕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지중해 해안의 여러 성을 빼앗는다. 그러나 한 지휘관이 일어나 북쪽 왕의 교만을 꺾어놓게 된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북쪽 왕은 요새가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 결국 권력을 잃고 망하게 된다. 북쪽의 다음 왕은 세리들을 보내어 많은 돈을 모은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며 은밀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 왕의 뒤를 이어 매우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백성을 속여 나라를 몰래 빼앗을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크고 강한 군대도 힘없이 밀려난다. 그는 조약을 맺은 왕까지도 공격하여 물리친다. 여러 나라들이 그와 조약을 맺으나 그는 그 나라들을 속이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는 부유한 지방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서 그의 조상이 거두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빼앗은 물건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는 요새들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지만 잠시 동안만 성공한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남쪽 왕을 치려고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남쪽 왕은 북쪽 왕의 작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남쪽 왕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왕을 배신하여 그의 군대를 패하고 많은 군인이 죽임을 당한다. 두 왕은 서로를 해치려고 한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지만 서로 속이려 든다. 하지만 두 왕 모두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북쪽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 북쪽 왕이 다시 남쪽 왕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치려고 서쪽에서 배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되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아첨으로 더럽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고 용감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 가운데는 칼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도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스스로 높아지는 왕.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신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신들의 하나님께 맞선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서 함께 끝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북쪽 왕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과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긴다. 북쪽 왕은 권세와 능력을 섬기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다. 그는 금과 은과 값비싼 보석과 예물로 권세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는 외국 신의 도움으로 요새를 공격한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다른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값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남쪽 왕이 북쪽 왕과 맞서 싸우게 된다. 북쪽 왕이 전차대와 기병대와 수많은 큰 배들을 이끌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그는 홍수처럼 여러 나라를 휩쓸고 다닌다. 북쪽 왕은 아름다운 유다 땅을 치고 여러 나라를 물리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북쪽 왕이 큰 능력으로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당해내지 못한다. 북쪽 왕은 금과 은과 이집트의 모든 보물을 모을 것이며 리비아와 에토피아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북쪽 왕을 두려움에 빠뜨리자 그는 분노에 차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는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그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며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12장 다니엘아, 그때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모시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물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닫힌 채 봉인되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에 역겨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131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읽기 전에요. 호세아 서론 먼저 보시고 호세아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